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님들께서 질문 준비해 주실 동안 제가 먼저 배우님들께 그리고 연출님께 작곡가님께 질문 한 가지씩 드려볼게요. 먼저 김지훈 연출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줄리엔 폴 대본 처음 받으시고 나서 읽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또 그에 따라서 연출에 중점을 둔 부분이나 포인트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처음 이 대본 받았을 때, 일단 처음 든 생각은 굉장히 동심 가득한 작품이다, 동화 같은 작품이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오면서 이 색깔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만들 때는 최대한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동심이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시커멓게 입고 나왔네요. 네, 동화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다른 작품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관보다는 조금 더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걸 미장센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곡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작곡가님 역시 작곡 작업을 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생각하신 작업 방향성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 프랑스라는 공간이 주는 그 낭만성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화성적인 색채들, 그 안에서 또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해학적인 면들이나 이런 거를 좀 리드미컬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품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5인조 라이브 밴드잖아요. 이 라이브 밴드가 작품에 있어서 음악적으로 더 풍성하게 될수 있는데 주요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 이 현악기 전에 저희가 뭐 트라이아웃 때 공연했을 때는 현악기가 비올라가 한 대가 이제 막 바이올린처럼 했다가 첼로처럼 했다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뭐 멜랑콜리함은 좀 많이 강조됐었는데 지금 이제 5인조로 편성을 좀 늘리면서 바이올린 첼로가 각각 이제 그좀더 풍성한 소리들을 내주고 있고 저희 아코디언도 전에 버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솔로 파트도 많이 있고 아코디언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서 프랑스적인 색채를 좀 많이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퍼커션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퍼커션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브라폰이라는 이제 말레트 악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페달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신비한 음색을 내주는 그 악기가 있어서 우리 작품 이 판타지가 좀 있는 이 내용에 잘 어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반주에 이렇게 뭐 악기를 얹어가는 식의 편곡이 아니라 악기들이 굉장히 자기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쓰고 있어서 좀 그런 면을 편곡할 때좀 재미있었고, 좀 듣는 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김정민 님. 먼저 대본을 읽고 느끼신 점과 캐릭터 해석을 하면서 네,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 대본 읽었을 때 연출님이랑 되게 같은 생각으로 굉장히 동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어떻게 구현하면 더 재밌게 올릴 수 있을까, 그 색에 따라 되게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리딩하면서 각자 배역에 이제 배역으로 리딩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만드는 게 너무 기대됐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줄리는 사실 되게 발랄하고
그렇지만 속도 깊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그냥 진짜 동화에 나오는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좀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랑 같이 고민하고 네,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수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방금 같이 캐릭터 개발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캐릭터를 예, 캐릭터를 한번 예, 입체적으로 만들어 봤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함께 그 해석하신 캐릭터 줄리 캐릭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나 이런 씬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넘버나 줄리라는 캐릭터를 제가 참 씩씩하고 당차다고 생각을 해서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런 모습이 제일 잘 보여지는 게 제 생각에는 당신뿐이죠 라는 곡인 것 같아요. 아까 주연 배우가 했던 그 곡에서 저 같았으면 저라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배우나 뭐 아이돌이 내 앞에 있다면 정말 당신 좋아해요 라고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줄리라는 인물은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필터링 없이 바로 나가는 이 대답들이 참 줄리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정호 배우님께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님은 그러면 처음 대본 읽으셨을 때 폴 중점으로 대본을 보셨는지 대본 보셨을 때 느낀 점 그리고 거기서 온 폴에 대한 느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폴 역을 맡은 박정원입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보통 다 뭐 거의 대부분 배우들 뭐 다 느낀 게 아마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동화 같고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전래동화나 이런 걸 보면 믿잖아요 그거를. 근데 저도 이랬을 수도 진짜 줄리랑 폴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어요. 저한테 순수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지 그 뭔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동화 같은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처음에 읽혔고요. 폴을 이제 읽었을 때 제가 여태까지 뭐 맡아온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매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표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이 공연 안에서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혜태 배우님 질문 드릴게요. 네. 배우님 생각하시기에 폴의 그 캐릭터적인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씬을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혹은 넘버나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줄리엔 폴은요,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공연을 만약에 보시게 되거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동화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캐릭터들의 색깔이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면을 뭐 한 장면을 보든 뭐 전체적으로 보든 캐릭터의 성격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데 어떤 장면이 뭐 어떤 넘버나 장면이 폴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공연을 전체적으로 보면 등장신만 봐도 폴이 어떨 거다라는 게 드러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의미로 꼽는 장면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곡에서 폴이 원인모를 고소공포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 고소공포증을 걸리게 되고 그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는 폴의 테마
라는 장면을 꼽고 싶고, 그와 반면에 이제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에펠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폴 하늘을 날다라는 장면, 그 상반된 그 두 장면을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폴이라는 캐릭터가 작품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절묘하게도 오늘 그 두 장면은 프레스콜 이 무대에서 시연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장면들도 워낙에 아름답고 예뻐서 오늘 많이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그 장면은 직접 보러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아마 저희 그 줄리엔 폴 팀이 꽁꽁 숨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확인하신다면 또 폴의 이야기에도 집중하면서 저희가 보여드린 프레스코를 바탕으로 줄리엔 폴을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택부님께서 말씀 주신 장면 궁금하신 기자님들께서는 프레스 관람 부탁드리고요. 관객분들께서도 한 번 더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짧은 시간 내에 되게 깊은 사랑 이야기와 그거에 따른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감정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신 작품이나 뭐 자료나 아니면 참고한 캐릭터나 이런 게 있으실지 참고로 연기 레퍼런스를 여쭤본 건 아니고 그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참고하신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감정선 유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저희 무대의 배경이 프랑스 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프랑스 파리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셨어요? 네, 가봤대요. 진짜? 저는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이 프랑스 거리에 그리고 뭔가 이 에펠탑에 관한 진짜 거기 갔을 때의 느낌? 거기에 있을 때의 느낌을 살짝 잘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시작부터 파리 거리나 유명한 어떤 공간들의 미장센으로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여기서 세느강의 연인이라는 장면을 할 때 줄리와 함께 춤을 추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 그리고 저 건너편에 물랑루즈가 저런 곳이구나 라는 거를 좀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내가 만약 저기에서 하고 있다라면, 내가 저 안에 주인공이라면 지금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그런 감정들을 되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뒤에 줄 답변 해볼게요. 지민 배우님께 먼저 창조 배우님 마이크. 예. 네,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종을 뛰어넘는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맡으셨어요. 네.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스토리텔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을 좀 지켜야 돼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연기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신지 좀 독특한 캐릭터 방향성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폴레옹 역을 맡은 김지민입니다. 네, 우선은 그런 종을 뛰어넘는 다양성도 있지만 저희가 그 밖에서도 사실은 지금 젠더프리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지금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극에서 나레이터로서 어떻게 이 극을 잘 연결시키고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밖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원작이 그 남자 배우를 대상으로 이제 원래 쓰여졌던 캐릭터예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을 받거나 악보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 배우에 맞춰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것을 여성이 소화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좀 독특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저는 이제 캐릭터를 분석할 때 특징을 먼저 잡는 편인데 이번엔 사실은 특징보다는 내가 이 씬과 이 극에서 어떤 역할을 정확히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고 이제 그런 걸 수행해 나가면서 제 안에서 좀 이 인물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면서 캐릭터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캐릭터가 뭔가 갇혀 있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사실 캐스팅 단계부터 사실 생활에 딱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열어놓고 캐스팅이 됐고 아마 그 뒤에 해석하시면서도 모든 걸 열어놓고 해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창조 배우님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연습 초반에 지 역할을 처음에서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 역할을 처음에서 사람 역할 하다가 지라는 역할을 처음에서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나폴레옹 캐릭터의 이 지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앉아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집에서 집사가 아닌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내가 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싸웠고 많이 할킴 당하고 물림 당하고 아 이게 쥐의 느낌이구나. 여기까지. 네. 네. 굉장히 재밌게도 나폴레옹이 둘 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고양이들한테 집에 가서 너 내가 쥐 역할하는 거를 모르지? 그래서 쥐사라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두 분의 메소드 연기라고. 예. 네. 저는 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장 역할을 맡으신 안도 배우님께 질문 네.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작품에서 폴이랑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긴장감을 부여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밑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됐을 것 같은데 네. 그에 따른 캐릭터 해석 및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즈니 만화를 늘 즐겨보고 보는데 이게 악역이라면 악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즈니 그 영화를 그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모든 배역들이 다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밉지 않게 좀 사랑스럽게 죄송합니다 나가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게 밉지 않은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그 여기 나오는 동화 같은 이 작품에서의 모든 캐릭터가 다 예뻐야기 때문에 장도 좀 톰과 제리에서 저는 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폴이 톰이라고 생각을 하고 쥐가 여기 한 마리 더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약간 그런 의미로 지금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가끔가다 쾌감을 얻는 게 연습실에서 아 오빠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정말 저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 얄밉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정재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넘버부터 경쾌한 분위기가 되게 많은 작품이고 연습실에서도 되게 화기애애하셨던 걸로 알고 그 배우님의 경우도 되게 항상 밝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배우님이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혹시 작품을 연습하고 공연을 하면서 모두의 합이 빛난다고 생각한 신이 있으실지 넘버가 있으실지 하나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한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모든 곡이 아름답고 빛나고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꼽으란다면 많은 사람들이 G로 나오고 해서 줄리아 폴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사랑한다면 그대처럼의 장면을 좀 꼽고 싶습니다. 셔터 소리가 확 줄었네요. 빨리 좀 웃어주세요. 웃어야지 사진 찍혀. 네, 모든 팬분들이 즐기는 씬으로 꼽으신다면 사랑한다면 그렇죠?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설 회원님께 질문 드릴 건데 희배우님 마이크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배우님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하고 그렇지만 당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미워할 수 없는 빌런인데 이 파리시당 캐릭터를 해석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중점을 둔 부분은 일단 에펠탑을 제가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보면서 참 진짜 무슨 영화처럼 그 앞에만 가면 미소를 짓고 막 연인들이 진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건데 니들 참 행복하구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또 그 에펠탑이 시장에게는 야망의 끝이거든요. 그거를 꼭 세워야 내가 또 다시 재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 미자 제 꿈인 뭐죠? 바지. 끝이 에펠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릭터에 완전히 이입을 하셔서 예, 이해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준우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저 배우님은 처음 작품 개발 과정부터 함께 해주신 배우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개발을 네. 공식적인 멘트 사용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네. 그 뮤지컬 줄리안 폴만의 매력을 뽑아주실 수 있는 원년 멤버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뮤지컬 줄리안 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줄리안 폴이요? 이게 매력이 너무 많은데. 줄리안 폴은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보시고 나면은 굉장히 예쁜 동화책을 한편 읽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또 연출님이 또 너무 이쁜 그림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작품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기발한 상상력이 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주옥 같은 또 노래가 가미가 돼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 배우들이 또 너무 좋은 배우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은 정말 따뜻한 그리고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고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만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예술가 대표를 비롯해서 되게 여러 가지 네. 캐릭터로 무대 위에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에 따른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허만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드라고 할 게 사실 없는 것 같긴 한데 굳이 하나 꼽자면 공무원 역할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시연은 하지 않았지만 뒤쪽에 공무원으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예술가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나폴레옹이 나와서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연습 당시에 이제 뭐 스케줄상으로 나폴레옹 역할의 배우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데 미안합니다. 뭐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출님이 보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하게 돼서 그 장면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다는 뭐 그런 네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거기에 플러스 저 그 공장 직원으로 이제 나와요. 처음에 자석 공장 씬에서. 근데 이제 그 이름 따로 있잖아요. 소피. 네, 소피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줄리안 폴 그 자석 공장의 장면보다 사실은 연습에 나왔던 그 처음 대본은 조금 더 그 장면이 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 허만 배우가 너무너무 그 소피 역할을 잘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라서 아 저 소피의 서사나 소피의 이야기를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냐고 할 정도까지로 이렇게 해서 자석공장 그 장면이 연습 초반 때 엄청 늘어날 뻔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예술가 대표 역할인데 네 그렇죠. 메인 역할보다 곁다리 역할을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소피 어제 데이트 어땠어?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갔었어서 네네. 되게 그때 귀여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다 같이 열심히 작품 분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서 의사 표현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쪽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증권신문 조나단 기자라고 합니다.
네, 시간 잘 봤습니다. 먼저 연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이 이 시기에 왜 올라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일단 그 줄리 역할 맡은 두 배우분들 중에 아무 분이나 상관이 없는데 그 초반에 그 자석공장 씬 있잖아요. 이제 뭐 대사도 하고 뭐 춤도 추고 하는데 그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실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 아무 배우분이나 상관이 없는데 뭐 에피소드 추가로 이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출님 답변. 네, 이제 답변을 하면 될까요? 네. 글쎄요, 요즘 전 많은 작품들이 하루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루에 100여 개의 작품이 한 번에 올라가는 아마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하는데 최근에 약간 저희 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작품 하고 싶다. 조금 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가득 차 있던 와중에 이상하게 저한테 최근에 이런 작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됐어요. 그 전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했을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샌가 우리가 항상 사랑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게 다야? 거나 그게 무슨 의미야? 거나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해. 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감정의 끝선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저의 생각에 일이랑 사랑 빼면 뭐가 남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낭만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줄리 배우님 두 분 중에 양보 그만하시고 한 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줄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정신없고 막 천방지축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스피드도 되게 빠르고 노래들도 되게 빠른 것들도 많은 와중에 그 공장 춤까지 저희가 처음에 하는데 너무 버퍼링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연습실에 모이면 다 같이 그 네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조별로 짜가지고 캐스팅별로 두 줄을 서서 그걸 연습하던 기억이 한참 나는데 그리고 또 가사들도 많다 보니까 바꾼 것도 있었죠. 맞아. 원래는 이제 똥인지 썩은 아주 된장인지였죠. 똥인지 아주 된장인지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된장은 빨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이제 배우들의 생각이 있어서 이제 썩은 치즈인지로 바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된장인지로 외워져 있다 보니까 바꾸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즈인지 뭐 커피 4개까지 할 정도로 틀리면 그러면서 그런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어려웠던 게 많았지만 이제 다 같이 합을 맞추면서 연습 기간 내에 즐겁게 해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주연 배우님도 이 부분이 힘드셨나요? 저요 사실 아까 살짝 삐끗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넘겼는데 살짝 삐끗했어요. 아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부야.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서 제 무대 나가기 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나사 약간 풀리면 바로 그 정신 똑띠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거기가 한 명이 틀리면 내가 틀린 것 같이 돼버리는 내가 틀린 건가? 얘가 틀린 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요. 항상 똑띠 차리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마지막 기자님 주신 질문이 에피소드 질문이었는데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는 배우님 계실까요? 말씀 안 주시면 제가 지정해볼까요? 다 얘기한 거 새로운 건 없으실까요? 아, 그 저희 그 배우들 중에 네. 그 인싸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박준호 선배님이시라고 저희 우리 박준호 선배님께서 늘 연습실에서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연습하는데 저희까지 다 동원을 하셔서 늘 자 오늘 뭐 뽀개자 뭐 안무 뭐 하나 뽀개자 그러면서 맨날 열 번을 연습을 하면 나머지는 다 안 틀리는데 다음날은 또 틀리시더라고 자꾸.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습을 정말 많이 열정적으로 주도를 해주셨고 제가 좀 연습을 하면서 저한테 좀 습득 능력이 좀 떨어져서 또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까도 말 나왔다시피 그 공장 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연습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정말 삐끗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강요한 건 아니고요. 절대 강요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역시 선배님은 선배님이시다 라는 걸 느끼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중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정말 작품 개발 과정부터 뭔가 예, 너무 열심히 재밌어서 제가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더 말해볼게요. 모두 열심히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답변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질문을 더 받고 싶긴 한데 지금 배우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쯤에서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표로 연출님과 그 다음 배우님 중에 한 분께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저희 간담회 마무리할게요. 네네. 네 연출님이랑 줄리 주연 배우님이랑 유태 배우님 한 번씩 답변하고 네. 네. 정리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뻔한 멘트만 떠오르는데 팍팍한 시기에 사랑스러운 작품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정말 약간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연습실에서부터 사랑스러운 팀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배우들만 모여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무대 위에서 전달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고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 작품 하면서 공연 딱 끝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분장실에서도 너무나 다들 행복해서 항상 이 공연할 때 되게 즐겁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렇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서 뭘 말을 뭐 그럴듯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공연을 그때 창작상실 버전부터 참여하게 되면서 항상 이번 버전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거는 제목이 줄리앤 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정말 줄리와 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마무리하다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배우 6명 모두가 그러니까 6명의 캐릭터가 전부 다 박수받는 그런 극이거든요. 그런 게 흔치 않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게 6명의 캐릭터가 골고루 사랑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줄리앤 폴이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6명의 배우를 또 넘어서 같이 호흡해 주시는 5명의 연주자들까지 합해서 뭐 이 극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줄리앤 폴을 보고 나시면 다들 자신도 보고 가시는 그 개개인 자신분들도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또 아름답게 가슴속에 있던 그런 올망졸망한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마음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 간담회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과 작곡가님 그리고 배우님들은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재미난 남자 있잖아요.